그러면 넘버원은 음연. 아, 뭐 if 음연. 예, if 넘버 투는 을까요? 예, 을까요? 을까요? 하면 뭐 뭐죠? 그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Guess. What do you think? To ask, 그죠? To ask. What do you think? Ask something. 일까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뭐 할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을까요? Answer는 을 거예요. 맞아, 을 거예요. 하면 I think, maybe, 뭐 probably, I think. 을까요? 을 거예요. 차가 막힐까요? 차가 막힐 거예요. Right? 재미있을까요? 그 영화 재미있을 거예요. 넘버 4는 다가. A, 다가, B 하면 stop first action and change to second action. 다가. 어제 텔레비전 보다가 잤어요. So 여기 그래머 넘버 1, 2, 3, 4. 오늘은 73페이지. 말하기, speaking conversation 3. 길 묻고 설명하기. 길은 뭐예요? Road. 로드, 스트릿, 로드. 묻고, 묻다. Asking. 어, to ask. Ask and 묻고, ask and 설명하기. 설명하다는 Explain. explain. To explain. 길 묻고 설명하기. Ask and explain. 히다얏 앤디 앤 라디아 아주머니 해볼까요? 우선. 네.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건 저의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몰라요? 멀어요?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화 3. 저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3. 아니요. 저기 저기 죄송한데요. Excuse me, I'm sorry, but 죄송한데요. 이 근처, near place, around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How to go?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 this way. 이 길로 쭉 가면, if go straight, 쭉 mean straight.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는 4th Street. 사거리가 come out, 나와요. 사거리에서, look this screen. 사거리에서 right side,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백화점이 여기 있네요. 백화점. 한강 백화점, 한강 디파트먼트 스토어 건너편, 뭐 오포지 사이드 건너편에 있어요. 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Far from here.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 하고 same. 여기에서 멀어요? Far? 아니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miss? Yeah. 아니요. Close. Close,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은행. So,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Or 극장 옆에 있어요. 또 can. 극장 옆에 있어요. 이 근처에 책방이 있어요? 책방? 네, 있어요. 아,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나와서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엔 책방. 책방 is here. 책방. Right? 서점 also 책방. 서점. So how to explain? 화장 백화점 한강 백화점. 옆에 옆에 있어요. 있어요. So,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한강 백화점 옆에 있어요. 맞아요? 네. 굿. 오케이. 레이첼, 이 근처에 극장이 있어요? 극장, 시네마? Here. 여기.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이 아, 지금 저 사거리에서 이 길로 쭉 가세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이쭉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And 어디 있어요? 그래서 beside of bank, 은행 은행 옆에서 옆에 있어요. 있어요. 옆에서 하면 wrong. 옆에 막 있어요. 옆에 있어. So,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은행 옆에 있어요. So, 오른쪽으로 right side. Left side 하면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세요. So, 미미,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And 병원에서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옆에 있어요. 아, no. 편의점 옆은 여기는 약국이에요. 약국. 병원. 병원은 여기 있어요. Here. 편의점 건너편에 있어요는 can. 편의점 opposite side. 편의점 건너편에 있어요. Or 꽃집 꽃집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And 약국, pharmacy. 라디아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왼쪽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약국 아니 약국은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이사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And 여기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지나다 하면 go over, pass. 여기는 before over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진관, 포토 스튜디오. 사진관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before go over 사거리 오른쪽에 있어요. 옷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Here 옷가게.
close shop.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사거리에서 고 오버 사거리 하면 사거리를 뭐 다음 쭉 지난 다음에 지나면 지난 다음에 사거리를 지나면 아,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요. 또 can 그 또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사거리를 지난 다음에 기 전에 은 다음에 지나면 next page 한번 보죠.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opposite side 옆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아,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Do you remember 건너다? 건너 opposite. 건너다는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건너다요. 건너다 건너세요. 건너편 하면 opposite side. 사거리를 건너편에 있어요. And this one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약국? 약국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집 건너편에 있어요.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건너편에 있어요. And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Bookshop.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병은 어디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옆에 있어요. 그 화장품 가게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캔 옷가게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 지나기 전에 왼쪽 있어요. 그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아, 어려워요. 디피털.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더 어렵네요.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꽃집 있어요? 꽃집.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How to go? 사람은 여기 있어요. Here. 꽃집 어떻게 가요? 꽃집. Flower shop. 사거리를 쭉 가면 if you go this way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Come out for street and 사거리에서 이제 왼쪽 그래서 왼쪽 가요. 있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은행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은행 옆에 있어요. 주유소, you know 주유소? Petrol station. 아, petrol station.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요?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이 길로 쭉 가면 왼쪽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나와요. 사거리에서 아, 왼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주유소. 주유소 아 공원. 공원 있어요. 공원 건너편에 공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Opposite side. 오케이? 아니 어렵네. 오케이. And 주차장. You know 주차장? Parking lot. 아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주차장. This building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How to explain?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아. 미안. 여기 here. 아, this building 이게 주차장이에요. This building 어디에 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가 나와요. This one. 아니. 쭉 가면 더쭉 사거리. 오케이. 세컨 사거리 하면 뭐야? 세컨. The first 첫 번째 사거리. 첫 번째 사거리. And 두 번째 사거리. 두 번째 사거리에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세요. 공원. 공원 아 건너편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또 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하면 첫 번째 사거리, 두 번째 사거리, 세 번째 사거리예요. 첫 번째 버스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두 번째 세컨 두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공원 건너편에 있어요. And 뭐죠?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네, 꽃집 옆에 은행이 있어요. Can. 오케이. 차장. And next page. Next page는 읽고 말하기, reading and speaking.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What present? 선물 하면 좋을까요? 그 아,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Want to receive, take present. What kind of birthday present? 희다야 씨는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떤 생일? 차? 차를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서 차를 받고 싶어요. 레이첼,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플러스 선물 하면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받고 싶은 선물. 우리 그 modify noun 했죠? 받고 싶어, 받고 싶다. want to receive 플러스 선물 하면 받고 싶은 선물. 핸드폰 받고 싶어요. 미미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여행. 아 여행. 여행 티켓. 네. 여행 표. 뭐, 비행기 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요. 아 호텔 뭐 표. 그 뭐라네 여행 상품권 모르겠네. 여행 상품권. 여행 뭐 쿠폰 anyway 받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아, 선물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스카프 and 코스메틱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뭐 있나? 플라워 꽃 and 워치 시계 시계
또 뭐야? 이거 이어링. 귀걸이. 아, 귀걸이. 귀 이어 플러스 거리. 귀걸이 하면 이어링. 넥클래스도 있네요. 이 뒤에 넥클래스. 목걸이. 목걸이. 이건 퍼퓸이죠. 퍼퓸.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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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품, 향수, 귀걸이, 이어링, 목걸이, 넥클래스, 시계, 향, 꽃. 저는 돈이 좋은데, 돈, 머니. 돈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앤디 씨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요? What present? Prepare. 그 선물을 왜 그 선물을 준비해요? 있어요. 그 앤디 씨 스토리가 있고 넥스트 페이지에 또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가 순서를 찾으십시오. Please find 순서. 순서는 order. Order. 네. From time sequence order. So number one 뭐 했어요? Number two 뭐 했어요? Number four가 first네요. Number four. 앤디 씨는 미나 씨를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앤디 씨 met 미나 one month ago. 하고 여기에 right number. And then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until here 여기 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Check right. Here, we read and check right number and find order. Read. 다과 읽고 말하기.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앤디 씨는 한 달 전에 미나 씨를 처음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나 씨한테 멋있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는 하숙집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하숙집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추천해 줬습니다. 향수를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시계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향수를 샀습니다. 쇼핑을 끝낸 다음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올 겁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앤디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인 넘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레이첼? 네. 아, please read this one. 앤디 씨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앤디 씨는 한 달 전에 미나 씨를 처음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했습니다. 전화를 닦은 후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나 씨한테 멋있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싶었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앤디 like 미나. 앤디 씨는 한 달 전에 one month ago 미나 씨를 처음 first 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가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들다 하면 뭐예요? Like it. Like. 앤디 씨, 앤디 like 미나 마음에 들어서 so again 또 one more time again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Want to meet. 그런데 but 오늘 아침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한테서 하면 from이죠. 한테서 전화를 receive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는 앤디 씨를 저녁 식사는 dinner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하다 invite dinner. 전화를 받은 후에 또 은 후에 은 다음에는 같아요. Same. After call, after receive call. 전화를 받은 다음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Feel good. 미나 씨한테 멋있는 생일 선물을 want to give 주고 싶었습니다. 멋있다 하면 이걸 뭐 cool, stylish, wonderful 다 있어요. cool, stylish, wonderful, good 멋있는 생일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미미 네? 네? Please read this one. 하지만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앤디 씨는 집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가족 집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 향수를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시계를 선물하면 좋은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은 사러 갔습니다. 갔습니다. 맞습니다. 가게에 가서 가게에 가서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향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 굿 프레젠트, 좋은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Couldn't think. 지 않아요. 하면 not죠, not. 생각 안 났습니다. 앤디 씨는 하숙집, 보딩하우스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숙집, 보딩하우스, 홈스테이, 보딩하우스 친구들한테 ask 물어봤습니다. 미나 씨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을까요? 하면 what do you think? What present is good to 미나? 하숙집 친구들이 앤디 씨한테 to 앤디 여러 가지 뭐 various 여러 가지 선물을 recommend 추천해 줬습니다. 향수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뭐을 거예요 하면 maybe예요. Guessing, I think. 시계를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미나 씨는 스카프를 좋아해요. 미나 like scarf. 그러니까 so 스카프를 선물하세요. 오후에 앤디 씨는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으러 하면 for in order to 물어 plus move. 가게에 가서 going to shop and 스카프도 보고 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스카프와 시계는 마음에 안 들어서 don't like 향수를 샀습니다. He bought perfume. 마음에 안 들다 하면 don't like. 마음에 들다 안 들다. 마지막 히다야 쇼핑을 네. 쇼핑을 끝낸 다음에 끝낸 예 프랑스어 끝낸 다음에 끝낸 다음에 앤디 씨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혀 대 진한 인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는 만나러 한국에를 겁니다. 한국에 올 겁니다. 한국에 올 겁니다. 한국에 올 거예요.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올 겁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는 한국에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앤디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요 합니다.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쇼핑을 끝낸 다음에 after finish 쇼핑, 앤디 씨는 feel good,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하면 come back.
그런데 but 문제가 생겼습니다. Have problem 생기다. Have suddenly have 갑자기 have 하면 생기다. Problem came up. 저녁 때 when evening time 친한 친구 close friend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From U.S. 그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앤디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올 겁니다. Will come back to Korea. 한국에 올 거예요. 그 친구는 한국에 other friend,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No any friend in Korea. 그리고 한국말도 Korean speech also 할 줄 모릅니다. 을 줄 몰라요 하면 을 수 없어요 하고 same. Cannot speak Korean language. 을 줄 몰라요. 을 수 없어요 하면 못해요. 한국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앤디 씨가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다. Go out for greet, for meet. 공항에 에어포트. 그런데 앤디 씨는 미나 씨 생일 파티에도 꼭 must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앤디 씨는 지금 worry, concern,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선물도 샀어요. 선물 뭐 샀어요? 향수 샀어요. 그런데 밤에 저녁에 친구가 미국에서 전화했어요. 한국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same day 미나 씨 생일에 앤디 씨를 만나러 한국에 올 겁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파티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worry 고민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 다 이해해요? 이 스토리? 네. 네. So number four, 앤디 씨는 미나 씨를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And? Number two. 오늘 아침에 미나 씨가 앤디 씨한테 전화해서 앤디 씨를 인바이트,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And? Number five. 앤디 씨는 좋은 선물, 생일 선물이 생각나지 않아서 so, 보딩하우스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Number one. 앤디 씨는 백화점에 가서 미나 씨 선물을 샀습니다. Number three. 앤디 씨는 미국 친구한테서 from US friend 전화를 받고 receive phone call and then 고민합니다. And next page. 앤디 씨는 오늘 아침에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왜 feel good? 이번 주 토요일 미나 씨 생일입니다. 생일이라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초대 저녁 초대 받았습니다.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미나씨. 미나씨한테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습니다. So feel good. 앤디 씨 하숙집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추천했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인데 뭐예요? 향수. 시계. 하고. 시계도 있어요? 시계하고 향수하고 스카프를 질문 퀘스천 보면 어떤 선물을 추천했습니까? 추천했습니다. 향수하고 시계하고 스카프를 추천했습니다. 오케이. 미미, 앤디 씨는 오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앤디 씨는 선물을 사려 갔습니다.
사러 갔습니다. 뭐 can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or 선물을 bought 하면 샀습니다. 선물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샀죠. 그 저녁 때 when evening time Andy 씨 친구가 전화해서 and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 what did he said?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 올 겁니다. 한국에 올 겁니다. 그 한국에 올 거예요. He will come to Korea. 한국에 올 겁니다. 앤디 씨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날. Same day. 미나 씨 접에 받았습니다. 미나 씨한테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옵니다. 어머데 왔습니다 하면은 파스트에요.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그 저 같은 날 미나 씨한테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Very good. So number six, Andy 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Andy 씨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친구를 만나서. 먼저 친구를 만나서 생일 파티에 생일 파티 가요. 같이 together. 네. 생일 파티에 같이 가요. 먼저 생일 친구를 만나서 생일 파티에 같이 가요. 히다얏. 네. So if 같이 못 가요. 생일 파티하고 친구하고 same time 같이 와요 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친구한테 가야 돼요? 미나 씨한테 가야 돼요? 네, 생일 파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생일 파티에 가야 돼요? 생일 파티, 네. 생일 파티에 가야 돼요. 친구 어떻게 해요? 친구, 그랬어요? 친구, 에나리 친구. 다른 친구. 네. 그 친구한테 뭐, 친구 기다려요. 잠깐만. 공항에서 기다리세요. 네. 공항에서 기다리세요. 택시 타세요. 네. 라디아 어때요? 어떻게 해요? 같이 못 가요. Have to choose only one. 제가 생일 파티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 학생 집에 그 생일 파티에 가요. 가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other friend 공항에 보내요. 네. Then airport other friend 다른 친구를 공항에 보내요. 그리고 저는 생일 파티에 가요. 굿 솔루션. 좋아요. 생일 파티에 가야 돼요. 오케이. And next page. 그래요? Next page. 넥스트 페이지 아니에요. 라 보면 make sentence. 앤디 씨, 미나 씨 좋아하다. 다시 만나다. 앤디 like 미나, so he want to meet again.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앤디 like 미나 하면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So 그래서. 그래서 want to meet again. 다시. 다시. 만났습니다. 못 만났어요? Want to meet. 만날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앤디 씨는 미나 씨를 좋아해요. 앤디 like 미나 so.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하면 좋아해서 좋아해서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오늘 아침 앤디 씨, 미나 씨 전화 받다. On today morning, Andy received phone call from Mina. 하면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앤디 씨, 미나 씨한테서. 미나 씨한테서. 네.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어요. 받아줘요. 오늘 아침에 앤디 씨는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 번 더 좋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았어요. So 앤디 씨는 뭐 앤디 씨가 from 미나, 미나 씨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Good. 아, 오케이. 여기는 아, 히다얏 라인 넘버 3. 네, 레이첼 라인 넘버 4, 미미 5, 라디아 넘버 6을 해보죠. Make sentence. 히다야 라인 넘버 3, 레이첼 라인 넘버 4, 미미 라인 넘버 5. 오케이. 기다야 됐어요? 네. 아 이번 주에 토요일에 미나시 생일. 미나시 생일입니다. 아, 미나 씨가 앤디 씨 전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초대했습니다. 했습니다. 초대했어요. 그 이번 주에 토요일에 여기 N은 두 번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this week 어. 이번 주 토요일에 아 미나 씨 생일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이겠네요. 서브 어 일이 아, 토요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뭐 토요일은 can 서브젝트 파티클 해야 돼요. A가 아니고.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미나 씨 생일입니다. 미나 씨가 앤디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미나 invite 앤디. 그 and line number 4. 레이첼. 네. 앤디 씨는 오후 생일 선물 바로 갔어요? 갔습니다. 앤디 씨는 오후 생일 선물 좀 이상하죠? 타임 파티클 오후에 앤디 씨는 오후에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생일 선물 사러 갔습니다. Can good. 미미. 아 저녁 때
앤디 씨는 앤디 씨 미국 친구가 앤디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녁 때 앤디 씨 미국 친구가 to 앤디 앤디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앤디 씨 미국 친구 하면 앤디 씨의 미국 친구가 더 좋겠네요. 앤디 씨의 앤디 씨 미국 친구가 앤디 아메리칸 프렌드 to 앤디 앤디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이 애는 뭐 can skip 앤디 씨 미국 친구도 can 그 라디아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는 한국 올 거예요. 한국에 올 거예요. 공항에 마주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거 이는 이상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거는 타임이죠. 타임.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는 한국에 올 거예요. 뭐 친구가 한국에 올 거예요. 캔. 또 여기는 소네요. 소.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 거예요. So 하면 올 거라서 와서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에 친구는 한국에 와서 친구가 한국에 와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와서가 더 좋겠네요. 와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다. 오케이. And Andy 씨 지금 고민하다 하면 Andy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 Andy 생일 이야기. And next page. Next page는 listen and speaking, 듣고 말하기.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큰 길은 아, 이 뭐 메인 스트리트예요. 메인 로드. 메인 로드, 빅 스트리트, 큰 길. 큰 길이 나오면 please go left side. 왼쪽으로 가세요. 아, 왼쪽이 여기구나. 왼쪽으로 가세요.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택시를 자주 타세요? 하면 택시를 자주 타요? 자주는 뭐예요? Often. Often. 자주. Sometime 하면? 가끔. 가끔. 이거 아주 아주 많이 해서 Please memorize. 자주. 라디아 씨는 택시 자주 타세요? 가끔. 가끔. 미비 씨도? 자주 타요? 택시? 가끔 보통 가끔 타죠. 말레이시아는 그랩이 워낙 좋아서 그랩이 좋아요. 네. 그 그랩을 많이 타죠. 택시는 많이 안 타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한테 어떻게 말하세요? How to say to 택시 기사? 택시 기사 뭐예요?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예요.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 이 택시는 개인 택시네요. 개인 택시. 개인이 뭐죠? 개인? 퍼스널. 프라이빗 택시. 보통 한국에는 뭐 회사 택시. 아. 컴퍼니 택시가 있고 그냥 프라이빗 개인 택시 있어요. 개인 택시는 그냥 개인 퍼스널 택시. 개인 택시, 회사 택시 있어요. So 미나 씨가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고 next page 보면 대흥역. 대흥역에서 택시를 타요. 대흥 스테이션. So 라인 넘버 1, 2, 3, 4 있어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So 여기 메가박스에 가요. 메가박스. 메가박스는 극장이에요. 시네마. So 대흥역에서 from 대흥역 메가박스까지 how to go? 어떻게 가요? 넘버 원은 대흥역에서 메가박스까지
어떻게 가요? How to go? 라인 넘버 1, 2, 3, 4. 넘버 2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깨러? 이 크로스워크, 크로스로드 이름이 뭐예요? 크로스워크 하면?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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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느 횡단보도에서 내려요? 왜요? 기억리언 디글릴 가나다라 어디에서 내려요? and 어떻게 가요? and 트래픽 라이트. 트래픽 라이트는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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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Listen. 사과. 듣고 말하기.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택시! 아저씨, 메가박스 극장이요. 메가박스요? 네, 신촌 기차역 근처에 있어요. 네. 네, 출발했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힐 거예요. 그럼 아저씨, 저기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저기 하이마트 옆길로요? 네, 그리고 쭉 가세요. 네.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은요?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다가 이대 정문이 나오면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요? 네. 어디에서 내리실 거예요? 저기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기차역 지나서요? 네, 기차역 지나서 첫 번째 횡단보도요. 다 왔습니다. 아저씨, 얼마예요? 4,400원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피니쉬. 끝났어요. 아, so 택시가 어느 길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Number two.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two. 또 있어요? 미미. 네? 레이첼. 네, 넘버 어디로 갔어요? 아, 넘버 2. 넘버 2? 넘버 2. 넘버 1. 넘버 1. Difficult to explain. 넘버 2. 아, 넘버 1. 넘버 1. 아, 오케이. 잠깐만요. 원모. 아저씨, 메가박스 극장이요. 메가박스요? 네. 신촌 기차역 근처에 있어요. 네. 신촌 기차역 야역, 메가박스 근처에 있어요. near 신촌 기차역 here. 네. 아저씨,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빨리가 excuse me, but I'm sorry, but 죄송하지만 좀 빨리 quickly 빨리 가주세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래요. 제가 약속 네. 시간에 늦었어요. I'm late. 그런데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힐 거예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막히. 길이 막힐 거예요. 길이 block. Traffic jam. Traffic jam. Because 왜요? 퇴근 시간. 아, 퇴근 시간. 퇴근 시간. 고 고와 더 피스 finish class time. 러시아워 타임이라서 so 길이 막힐 거예요. 그럼 아저씨, 저기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저기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신호등이 트래픽 라이트예요. 신호등에서 right side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저기 하이마트 옆길로요. 여기가 하이마트죠. 하이마트 쇼핑몰. 하이마트 옆길. 하이마트 옆길로요. 옆길 하면 이건 뭐 사이드로드.
옆길. 하이마트 옆길이 this road예요. 이 길. 하이마트 옆길로요. 네. 네. 그리고 쭉 가세요. 쭉 네.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큰 길이 나오면 이 여기가 메인 로드예요. 큰 길이 나오면 left side 왼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은요?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다가 사거리를 지나서 사거리를 go over 지나서 쭉 가다가 2대 정문이 나오면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2대 정문. 2대 2대는 아 이거는 이화 여자 대학교예요. 이화 Women University. 걸 2대. 2대. 2대 정문. 정문은 메인 게이트죠. 프론트 게이트. 2대 엔트런스. 2대 정문이 나오면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요? 네. 어디에서 내리실 거예요? 저기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기차역 지나서요? 네. 기차역 지나서 첫 번째 횡단보도요. 기차역 지나서 첫 번째 횡단보도요. 나 어디예요? 기차역. 얘가 기차역. 기차역 지나서 첫 번째 횡단보도 하면? 나. 나. 니엔 나. 나. 아, 기차역을 go over. 기차역을 지나서 first one. 나. 첫 번째 횡단보도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아저씨, 얼마예요? 4,400원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So 어느 길로 갔어요?는 number one. And 어디에서 내렸어요?는 나예요. 그 이대 이대하면 뭐 이화 여자 대학교. 홍대하면 홍익대학교. 보통 대학교는 다 무슨 대 무슨 대 해요. 아, 연대하면 no? 연대? 연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에서 보통 대학교 넘버 원 투 쓰리 하면 서울대. 아, 연대,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거를 콜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서울대, and 고려대, and 연세대. 세 개가 스카이예요.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 있죠. 스카이캐슬 보면 아, 이 대학교. 이대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And 나 보자. 택시 기사가 왜 빨리 갈 수 없어요? 왜 빨리 못 가요? 퇴근 시간이라서. Because of 퇴근 시간. Go out of office time. 시간. Go to office 하면 출근. 출근 하면 go to office. 퇴근 하면 go out of office. 출근 퇴근.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요. 교통사고는 뭐예요? 카 액시던트. 뭐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 택시비가 얼마예요? 4,400원. 4,400원. 택시비, 택시 차지, 택시 차지, 택시 요금. 요금이 얼마예요? 뭐 비 얼마예요? 뭐 비 차지. 4,400원이에요. And 다 여기 listen and fill in the blank here. 아, 여기 듣고 써보세요.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저씨, 저기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저기 하이마트 옆길로요. 네. 그리고 쭉 가세요. 네.
아저씨 저기 신호등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You can go fast. 저기 하이마트 옆에 길로 아 옆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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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사이드로 네 그리고 쭉 가세요. Go straight. 네. 라는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저씨,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Repeat. 아저씨,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가주세요. Please go fast. 빨리 가주세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래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래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늦어서 그래요. 그래요. 빨리 가주세요. 그 Okay, so finish unit 4. Workbook. Workbook. Workbook 볼까요? Number 1은 음연. 음연은 뭐 if. 여기 maybe 있네요. 52페이지. 52. 52페이지 여기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left side 하면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 사거리에서 왼쪽. And before 하면 지나기 전에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애프터 하면 지난 다음에 사거리를 지나면 어떻게 if 사거리를 지나면 지난 다음에 넘버 원은 저기 죄송한데요 병원에 어떻게 가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꽃집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꽃집 옆에 있어요. 희다얏? 네. 극장에 어떻게 가요? 극장에 시네마? 어떻게 가요? 아 사거리에서 아 오른쪽으로 가면 아 은행 옆에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은행 옆에 있어요. 서점 건너편에 있어요. Can 그 and Rachel 죄송한데요.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 어떻게 가요, Rachel? 사거리에서 레이첼 아, 사거리에서 랩사이드 왼쪽으로 가세요. And 약국 옆에 있어요. Or 병원 opposite side 건너편에 있어요. Can. And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미미 우체국에 어떻게 가요? 아 사거리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 아 외준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네. And 주차장 아 주차장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
사거리를 지나면 왼쪽에 있어요. 주차장 옆에 있어요. 하면 더 뭐 easy. 라디아 실례지만 excuse me, but 사진관에 어떻게 가요? 사진관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요. 주유소에 어떻게 가요? 사거리에서 지나면 지나면 오른쪽에 있어요. And beside of cosmetic shop 하면 화장품 가게 옆에 있어요. 서점에 어떻게 가요? 서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백화점 옆에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백화점 옆에 있어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백화점 옆에 있어요. 그 and next page는 으면 졸리면 졸리다 sleepy 졸리면 어떻게 하세요? 커피를 마셔요. And number two, 밤에 잘 수 없다. 밤에 잘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다야, 밤에 잘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밤에 잘 수 없으면 if you cannot sleep at night. 드라마에 봐요. 드라마를 봐요. 봐요. 그 미미 씨 밤에 잘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잘 수 없으면 따뜻한 우유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아 따뜻한 웜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오케이. 그 잘 수 없으면. 넘버 3는 허리가 아프다. 아, 머리가 아프다네. 머리가 아프다는 headache.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아, 라디아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약을 먹어 자요. 먹고 자요. 예? 약을 먹고 자요. 약을 먹어요. 예. 무슨 약을 먹어요? 머리가 아프면? 파나돌? 파나돌. 파나돌을 먹고 자요. 그 약을 먹고 자요. 머리가 아프면.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부모님 뭐예요? Parents.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한테 여상 동화해요. 아 부모님하고 영상 통화해요. 영상 통화는 뭐 비디오 콜. 영상 통화해요. Or 뭐 부모님 집에. 아 부모님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요. 영상 통화해요. 감기 걸리다 catch a cold. 감기 cold.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갔어요. 병원 가요. 네,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약을 먹고 먹었어요. 약을 먹어요. 먹어요. 약을 먹고 쉬어요. 아, 약을 먹고 쉬어요. 약을 먹고 레스트. 감기에 걸리면 날씨가 아주 날씨가 아주 더우면 어떻게 하세요? 날씨가 very hot 더우면 집에서 선풍기 켜 하세요. 집에서 선풍기? 네. 아, 선풍기 켜 하세요. 해요. 아, 켜요. 켜세요. 선풍기는 뭐예요? 일주일 팬 선풍기를 켜세요.
에어컨을 켜세요. 켜다. 아이스 먹어요.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선풍기를 켜요. 켜세요. 뭐 캔. 뭐 아아를 먹어요. 아아, you know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 아발라. 아발라. 아발라는 뭐예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그것도 있어요? 아발라. 아발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발라를 마셔요. 아를 마셔요. 네. 네. 아, 여기 음영을 써서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여기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길로? 쭉 가면. 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은행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은행 있어요. 오른쪽으로 아, 가면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있어요 하면 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은행이 있어요는 can. 오른쪽으로 하면 이거는 direction.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가면 은행이 있어요. can. 네, 감사합니다. So 여기 음연. 넘버 2는 을까요? 을까요는 ask. To ask. To ask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을까요? 좋아할까요? What do you think? 날씨가 좋을까요? Next page, 55페이지에 마, 뭐죠? 마. 을까요를 써서 질문을 만드십시오. Try to make question. Andy 씨한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휘다얏 이거 했어요? 했어요? Did you write this one? 아, 아니요. 아니요. 미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라디아 했어요? 네. 아, 해볼까요? 뭐 했어요? 이번 시험은 쉬울까요? 이번 시험을 쉬울까요? 쉽다. 쉬울까요? Good. And 도서관에 여기에서 가까울까요? 여기서 가까울까요? Good. 도서관에 하면 아니죠? 도서관. 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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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from here close 가까울까요? 이 시간이 학습지에서 조용할까요? 잠깐만요. 이 시간이 이 학습지에서 학습지에서 조용할까요? 할까요? 굿. 근데 아, 타임 하면 이 시간에 this time 이 시간에 하숙집에서 할까요는 좀 이상하고 여기 조용하다 서브젝은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하숙집이 조용할까요? 이 시간에 하숙집이 조용할까요? 하숙집에서 하면 하숙집에서 and 서브젝 뭐 사람들이 조용할까요? 학생들이 조용할까요? 하숙집에서 하면 하숙집이 조용할까요? 하면 하숙집이 이 시간에 하숙집이 조용할까요? 조용할 거예요. 그. 크다 하면 이 공원이 클까요? 이 공원, this 공원이 클까요? Can 이 공원이 클까요? 네, 클 거예요. 그
또 쉽다 하면 쉬울까요? 이번 시험은 쉬울까요? 뭐 한국어 시험이 쉬울까요? 가깝다, 가까울까요? close. 도서관이 여기에서 가까울까요? 백화점이 여기에서 가까울까요? 뭐 미미 씨하고 라디아 씨하고 가까울까요? 이 가깝다 이것도 close friend, close 가까울까요? 네, 가까울 거예요. 친할 거예요. 친하다, 가깝다. 이 시간에 하숙집이 조용할까요? 조용할 거예요. 아니요, 시끄러울 거예요. 이 공원이 클까요? 이 옷이 is close. 이 옷이 클까요? 이 옷이 나한테 to me 클까요? 크다 클까요? Good. Okay. And next grammar는 을 거예요. 을 거예요는 뭐 I think maybe. 을 거예요. 을 거예요. Good. 비쌀 거예요. 뭐 다 했네. 아, 바 뭐죠? 바. 수잔 씨, 제가 지금 인사동에 가려고 해요. I will go to 인사동. 이 시간에 버스를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막힐까요? 이 시간에 버스 타면 길이 많이 막힐까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막힐 거예요. 네, 많이 막힐 거예요.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so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Please take subway. 지하철로 가면 how long?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걸릴 거예요. 걸릴 거예요. It will be takes 30 minutes. 30분쯤 걸릴 거예요. 을까요? 을 거예요. And 마지막 그래머 다가 A 다가 B 여기도 60페이지에 라 다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지훈 씨, 2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Can I go to 인사동? 아니요. 가다가 한번 트랜스퍼 갈아타야 해요. 을지로 3가역에서요. 갈아탄 다음에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3호선을 타고 가다가 안국역에서 내리세요. Thank you, 지훈 씨 고마워요. 그 so, grammar number 1, 2, 3, 4. Next page는 숙제할게요. 61, 62, 63, 64 있어요. 64 페이지에 여기 퍼즐이 있어요. 퍼즐. 아. 퍼즐이 아주 어려워요. 이 퍼즐. 퍼즐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뭐 있을까요? 자 넘버 가로 across 넘버 원 자기 전에 before sleep 이것을 해요. 자기 전에 doing this one before sleep 이렇게 하면 if you do like this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You can listen, you can hear alarm sound. 알람 시계 맞춰요. Very good. Number three는 set alarm. Set alarm 하면 알람 시계를 뭐 맞춰요, 맞추다, can 맞춰요. 이렇게 알람 시계를 맞춰요. Set alarm. It's very difficult. 이것도 한번 try. 여기까지 해보세요. 숙제. 네.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ay safe. 네, stay safe. 다음 주에 만나요. 네, bye. Bye.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and snow. 아, snow 조심하세요. 네. 네.